안녕하세요. 네이버랩스 석상옥입니다. 네이버랩스는 로보틱스, AI, 자율주행, AR 등의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네이버의 R&D 전문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네이버랩스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아직 일반인들의 출입을 허락한 적이 없었던 곳인데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공개할 기회가 생겨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네이버랩스는 한국뿐 아니라 프랑스에도 AI 연구소가 있습니다. 경치가 아주 좋지요.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한 네이버랩스의 유럽 연구소의 앞마당입니다. 이곳에는 AI 논문 인용 건수 1만 회가 넘는 최정상급 연구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로봇은 미니치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족 보행 로봇 중 하나인 미니치타는 MIT와 네이버랩스가 산학 협력을 통해 개발한 것입니다. 근래에는 세계 유수의 연구자들에게 미니치타를 배포하고 공동 연구하는 미니치타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AI 연구벨트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미국, 중국의 AI 기술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네이버랩스 연구 소개에 앞서 최근 성과들을 모은 짧은 영상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 로봇들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정밀 지도입니다. 네이버에서 처음 만든 로봇도 바로 맵핑 로봇 M1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항, 백화점, 오피스, 지하철역 등 다양한 공간의 고정밀 지도를 제작했는데요. 이 맵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로봇과 연결하면 고가의 센서 없이도 자연스러운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로봇 플랫폼에 어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로봇이 가장 최근에 제작한 어라운드 D입니다. 고가의 레이저 스캐너에 의존하지 않고도 맵 클라우드와 강화학습 기반으로 매끄러운 자율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로봇은 M1을 업그레이드한 M1X입니다. M1X가 만든 맵 데이터는 아주 특별한 기술로도 이어졌는데요. 네이버랩스의 대표 기술 중 하나인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GPS가 통하지 않는 실내에서도 사진 한 장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AI 기술입니다. 테스트 영상에서 보이는 녹색 점이 바로 태블릿 PC의 위치인데 6자유도로 위치를 인식하고 오차가 15cm 이내로 아주 정확합니다. CVPR 등의 챌린지에서 구글과 MS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입니다.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은 원래 로봇을 위해 개발한 기술이지만 스마트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서울시에서 가장 복잡한 곳 중 하나인 강남역에서 테스트한 인도어 AR 내비게이션입니다. GPS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인식해서 AR로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랩스는 항공사진 기반으로 도시 전체를 3D 모델링하는 기술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진 측량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3D 모델링한 결과입니다. 이 3D 모델에서 서울시 전역 4차선 도로에 해당하는 2,092km의 로드 레이아웃을 추출했고 최종 결과물에 해당하는 HD맵 데이터셋을 자율주행 연구 단체들에게 무상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도로 자율주행 연구에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017년 한국 IT 기업 중 최초로 국토부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이후로 복잡한 도심에서의 자율주행 연구에 집중해 왔는데 맵핑, 추위, 인지, 플래닝 앤 컨트롤에 이르는 자율주행 기술의 풀 스펙트럼을 모두 내재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사람이 타는 자율주행 차가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는 로봇입니다. 네이버랩스는 알트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도로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일럿 테스트를 마친 상태이며 한국의 도로 자율주행 허가 제도가 무인 로봇까지 가능하게 변경되는 2021년에 맞춰 개발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봇들이 주로 모빌리티와 관련된 것이라면 궁극적인 로봿 서비스를 위해서는 픽앤플레이스를 위한 손과 팔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로봇은 독창적인 케이블 구조로 개발된 엠비덱스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산학협력으로 개발한 이 로봇은 사람의 팔 구조와 아주 비슷하며 심지어 무게는 사람의 팔보다도 가볍습니다.
정밀한 위치 제어와 힘 제어가 가능한 동시에 매우 안전한 구조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로봇입니다. 최근에는 이 뛰어난 하드웨어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피지컬 인텔리전스를 학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피지컬 인텔리전스란 말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빵에 잼을 바르거나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처럼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고도 아주 쉽게 행할 수 있는 동작들이지만 그 과정과 원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거나 알고리즘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운동지능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 중 아주 간단한 동작을 수행하려고 해도 매우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하고 싶어도 참고할 만한 피지컬 인텔리전스 데이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로봇이 사람의 운동지능을 직접 학습할 수 있는 태스크 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엠비덱스 햅틱 디바이스입니다. 사람과 동일한 스케일, 사람의 팔과 같은 7개의 자유도로 제작된 이 햅틱 디바이스는 사람과 로봇 양방향으로 힘과 자세가 전달되는 바이레터럴 텔레오퍼레이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수행한 작업에서 로봇의 학습 레퍼런스 데이터를 추출하고 강화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봇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는데요. 사람으로부터 얻은 단 한 번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로봇 스스로 작업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정확도와 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네이버 랩스의 로봇, 자율주행, AI 기술은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이버 랩스는 로봇과 자율주행 서비스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중화를 위해서는 아주 많은 머신들이 제작되어야 하지만 고가의 센서나 고성능 CPU로 각각의 로봇 성능을 높이는 기존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로봇들이 동시에 똑똑해질 수 있는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클라우드와 5G에서 찾았습니다. 대부분 5G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연결지어 생각하지만 5G는 사실 로봇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이버 랩스에서는 이 5G와 클라우드를 이용한 브레인리스 로봇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왜 브레인리스 로봇이라 부르는지 이에 대한 기술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G will bring about a lot of change.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5G and robots. First, ultra high speed. Also, hyper connectivity. Lastly, ultra low latency. It's an enormous opportunity for robots. With humanoid robots, the time it takes to receive all the sensor data, process it in the brain, and then give commands to motors is 5 milliseconds. But what if this brain was located externally? Since 5G's latency is extremely short, 1 millisecond, if the computer processing can happen within 4 milliseconds, we can take the computer and put it in an external cloud, thereby succeeding at creating a 5G brainless robot. In reality, it's more complicated than this. Processing and commands must be repeated many times over 5G, which means the difficulty rises. However, brainless robots have many advantages. First, multiple robots can be controlled simultaneously by a single server, so production or maintenance costs can be reduced. It's a scene often seen in sci-fi films, right? If robots become brainless, the large, energy-consuming main computer can be placed externally, reducing electricity consumption. Up until now, you could only put a small computer in a small robot. But if the cloud becomes a brain for all robots, even small robots can become a lot smarter. A world where the cloud is becoming robots' brains. 5G brainless robots are creating a new service robot experience. Naver Labs. 또한 네이버 랩스는 이렇게 5G를 활용하는 로봇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실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CES 2019에서 세계 최초로 5G 브레인리스 로봇 시연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건물 밖에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가 있고 로봇과 컴퓨터는 5G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연을 통해 5G 브레인리스 로봇 기술의 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작은 로봇은 작은 컴퓨터만 탑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모든 로봇은 크기와 상관없이 거대한 네이버 클라우드를 뇌로 활용할 수 있는 똑똑한 로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실제 상용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네이버 랩스의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 아크를 소개합니다. In the near future, robots will be a part of our daily lives. And not just one or two, but hundreds, thousands, or even more. They must be smart and have excellent performance. We'd like to introduce ARC, the most advanced multi-robot intelligence system. It goes beyond a simple robot management or control system.
Short for AI Robot Cloud, ARC is equipped with the latest algorithms and high-precision data required for human-robot coexistence. By connecting to ARC through ultra-low-latency networks, countless robots can simultaneously become smarter. Its key components are ARC-i and ARC-brain, powered by Naver Cloud. ARC-i is the telenosis for robots. Wherever the robots are located, ARC-i can perform accurate localization and provide the most efficient route to the robot. This even works indoors where there is no GPS access because it uses visual localization, an AI technology that allows localization based solely on camera images. ARC-brain is the computing system shared simultaneously by all robots. Complex brains previously had to be built inside each robot, but we can now transfer the robot brain to the cloud using 5G network's ultra-low latency. This was made possible by a breakthrough solution called brainless robot technology. By processing movement, localization, and task performance through Naver Cloud, we can drastically reduce manufacturing costs and battery consumption of the robot. ARC-brain also connects space and service infrastructure in real time. It understands and manages all online and offline environments between robots and humans. ARC-brain will increasingly make robots smarter by updating data and algorithms so robots can completely be integrated into our everyday lives, something robots can't possibly do on their own. The new connection of AI, robot, and cloud begins now. 우리는 아크가 로봇들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처럼 로봇들도 아크를 통해 사람과 공존하기 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아크를 통해 서비스나 공간 인프라와도 연동되고 함께 업데이트 됩니다. 즉, 수많은 서비스 로봇들을 동시에 똑똑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아크는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건설 중인 네이버 제2사옥에서 첫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100여 대의 로봇들이 이 건물에 들어갈 예정이며 라인웍스, 클로바, 네이버 클라우드를 비롯한 네이버의 모든 첨단 기술들이 하나로 융합될 공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라인웍스 메신저를 통해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로봇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네이버 랩스의 슬로건은 Creating New Connections입니다. 네이버의 DNA가 연결에 있다면 기술을 통해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 네이버 랩스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연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